첫 번째 주는 진짜 기도, 가짜 기도 했고요. 두 번째 주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받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이었고, 세 번째는 무엇을 구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으로 다운로드 받는 은총의 수단이다.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귀중한 규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은총의 수단이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만 온전히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어떤 기도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상세하게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섯 가지의 구할 것을 알려주셨다. 제가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섯 가지는 다시 세 개, 세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처음에 세 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가 세트로 맨 먼저 기도를 할 때 구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세 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관련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죄사함, 세 번째는 뭐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삶.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과 관련된 그러한 것이었다. 그 앞에 세 개는 우리가 지난주에 한 뭉터기로 하나로 잡아서 한 시간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뒤에 세 개,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과 관련된 이 기도 세 가지는 한 주에 하나씩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에 빠지지 않기, 이 세 가지를 앞으로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기도의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이 말이 맞겠죠. 보통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많이 외우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가도 어떤 사람은 주시옵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주옵시고 이렇게 표현해서 잘 통일이 되지 않는데, 성경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시옵고, 주시옵고가 한글 표현에 맞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제 이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과 관련해서 묵상할 텐데, 이 특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평상시 말씀과 좀 상치되는 것 아닌가, 위배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혹은 기도로 국한한다고 해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 되고, 그 나머지의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인생을 맡으셔서 정리해 주신다, 채울 건 채우시고 막을 건 막으시고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거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이런 요소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고,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너희같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제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나 죄사함의 문제나,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에 포함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해결해 주실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걸 과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 의문을 일단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동안에 마귀를 통하여 시험을 받으실 때 들판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는 마귀의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죠. 첫 번째는 본인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이면서 새롭게 부흥하는 어떤 일종의 떠오르는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찬스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러시면서 그 유혹을 거절하시고 승리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뒤집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고 얼만큼 언제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이것을 우리가 굳이 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무의미하고 소용없는 일이 아닌가. 다 해결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우리 고3 아이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해서 이미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또다시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단 말이죠. 세상에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대학을 가서 제가 어떤 인물이 되도록 해주십시오라든지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 뭐 이런 거를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미 확정돼 있는 이미 확보돼 있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기도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평상시의 가르침과도 위배되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일용할 양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이 넘쳐 흐르는 상황에서 아니 오늘 일용할 양식만 아니고 일주일 혹은 한 달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노후 준비라는 명목으로 평생 먹을 양식을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라면 상황이 좀 다르겠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나 무리들의 경우 같으면 이건 진짜로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직전에 당신을 쫓아오던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았다.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들을 먹이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양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먹여줄 수 있는 목자가 없는 그런 신세여서 줄이고 힘겹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이 뜻은 스플랑크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쫄쫄 굶으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듣겠다고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졌다. 그래서 정말로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온 힘을 다해서 그 무리 중에서 나온 작은 음식을 가지고 그 5,000명 플러스 알파죠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도 안 시켰으니까 근 한 2만 명 정도 될 법한 그러한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그런 지경을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혹시 오늘날도 뭐 갑자기 사업이 망한다든지 갑자기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느닷없이 돌아가신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배를 굶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용할 양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그런 상황은 좀처럼 없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의 공급,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관련한 기도 세계 그리고 인간의 삶과 관련한 기도 세계를 주신 것,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사람 나중 뭐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한 세계만 일단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는 마음껏 욕망을 다 풀어내서 그것을 이제 구하기 시작.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은 좀 괴롭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구할 때는 좀 괴롭지만 참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자 하나님 땡큐 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쫙 풀어내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유명한 고백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의 표준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만을 알고 싶습니다. 하늘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행복한 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한 책에 그 길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하늘 가는 길, 하늘 가는 길의 비결, 하늘 가는 길의 약도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 가는 길의 핵심적인 비결은 성경, 더 좁혀간다면 하늘 가는 길의 핵심적인 길은 주기도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하늘 가는 길의 비결이다 그러면 앞에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거냐, 하늘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 뒤에 나오는 인간과 관련된 세 가지,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사함, 시험에 빠지지 않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는 하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방편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우리가 편의상 나누지만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방편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은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구해야 되고 또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 가는 길을 포기하지 말고 일평생 동안 걸어가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고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 때 이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육신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 하는 문제를 먼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하늘 가는 길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의 실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이 땅에서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삶에 관한 기도문으로 읽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이것을 영어로 데일리 브레드라고 되어 있죠. 단순한 음식, 날마다 주는 빵, 그것은 어쩌면 파리바게뜨에서 살 수 있는 그 빵이 아니고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가르치는 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떡하고 이 떡하고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공고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과 관련된 하늘나라와 관련된 세 가지 이름, 나라, 의를 딱 구한 다음에 곧바로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이제 하나님을 구했으니 너희들 욕망의 차례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하늘나라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의 첫 번째 문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부름으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그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문제가 대답이 좀 되리라고 봅니다. 하늘 이 땅에서 양식을 구하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뭐 이런 거를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 오늘 새벽에 본대로 하면 세상 백성들이나 구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아주 신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기도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매일같이 섭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양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에너지원,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 거냐. 그것이 생명의 떡이고 시편 기자의 말씀을 따르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로다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서 날마다 날마다 그 말씀을 읽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모셔오고 하나님 나라를 지치지 않게 가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밥을 열심히 먹고 배를 불리고 한포고복하면서 두드리면서 논다고 해도 그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묵상하다는 거 우리가 몇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 묵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독하라, 소리 내지 말고 눈으로 읽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에 그 나나주를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고 하는 난이 붙어 있어요.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하가는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다 하는 뜻 외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거대한 야수가 먹이를 앞에 놓고 으르렁거리는 의성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앞에 놓고 사자가 가령 어린 양을 앞에 놓고 저걸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 살펴보면서 으르렁 으르렁 되는 그 과정이 바로 하가, 묵상하는 과정입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묵상하는 거죠. 시편 기자의 표현은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자탕 집에 가서 뼈다귀 감자탕을 먹을 때 그 뼈다귀 안에 숨겨져 있는 살, 그것을 발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먹습니다. 젓가락을 찔러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입을 대고 그냥 강력한 흡입력으로 빨아당기잖아요. 그렇게 쭉쭉 빨아대는 것. 그 다음에 강아지에게 뼈다귀 하나를 주면 그 뼈다귀 하나를 가지고 지칠 때까지 그걸 돌려서 계속해서 뭘가 하루 종일 놀잖아요. 이게 하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보고 아 이거 아는 말씀이네 이러고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먹일 것을 앞에 두고 으르렁대면서 저걸 어떻게 먹어야 가장 잘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획하는 야수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혼의 양식, 영혼의 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여러분의 식사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 그래야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칠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단지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들을 보면서 저걸 어떻게 할꼬, 당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시면서 온 힘을 다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해서 하늘의 능력을 베푸시며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제자들이 들판을 지나가는데 배가 막 고픈데 마침 안식일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어서 뭘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거를 이렇게 비벼하면 노동하는 것이 되니까 굶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걱정 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래서 벼이삭을 꺾어서 직접 비벼서 제자들을 먹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무리들이 먹는다는 것,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결코 가벼운 과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는 하늘 양식 못지않은 대단히 현실적인 과제였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하루 한 끼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해결해 주니까 서로 이제부터 메시아로 모시겠다가 끌고 가 난리 예수님 도망가시고 뭐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처럼 내일도 계속해서 공급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그와 같은 상황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더 이상 심각한 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으니 그건 그냥 주기도문 할 때나 외는 정도죠.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건 저 아프리카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다 이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냉장고와 풍성한 냉동고, 김치 냉장고, 뭐 또 여분의 냉장고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음식을 쟁여놓고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아무 염려 없이 몇 달이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진 게 우리 인류예요. 심지어 중년의 남자들은 부인들이 큰 들통에 곰국을 끓이기 시작하면 반가워하기보다는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한 달 먹을 국이 마련되고 있는데 펄펄 끓고 있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을 춰야죠. 근데 이게 뭔 일이야? 일용할 음식이 너무너무 풍성해서 지겹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우리에게,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감사한 것이 아니고, 더 이상 감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괴로움이고,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별로 흥미가 없는 그러한 지겨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예입니다. 한 달 내내 그걸 먹을 생각에 끔찍해지는 것, 그게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이 전적으로 감사하기만 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세대에서 사회학적 성서 해석으로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최근에 은퇴하신 서중석 교수님이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주기도문 해설을 하면서 그렇게 더 이상 일용할 양식이 갈급하지 않은 우리 같은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이렇게 바꿔서 외워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배고픔을 주시옵고 이렇게 다시 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주기도문을 바꿔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일용할 양식을 언급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는 일용할 배고픔이 그려져야 되고 그것을 위한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무엇을 향한 배고픔이냐? 바로 오늘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루하루 양식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 널려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에 풍요로운 사람들은 일용할 배고픔을 늘 허락하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금식에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자발적인 불편을 선택할 때 일용할 배고픔을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음식을 끊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가깝게
우리 이웃의 아픔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사야도 참된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이웃의 삶에 기쁨을 전하는 것, 줄인 이웃을 먹이는 것, 그것이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탄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부하는 그러한 형태여서 주기도 뭔가 잘 맞지 않는 행동 같죠. 그런데 대신에 일용할 배고픔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듣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주기도문을 탄소금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두 주간 전에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단체의 실무자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이번 사순절에 뭘 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부활절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습니다. 원체는 국제기아대책기구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앞뒤를 다 빼고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국제를 왜 뗐을까 생각해 보니 아,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였구나, 뭐 그런 짐작은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이 코로나가 되면서 모두가 관계가 다 끊어지고 못 모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특별히 학교에 가야, 학교에 가서 급식을 얻어 먹어야 점심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데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급식을 집으로 배달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보면 부모님들은 다 일하러 나가시고 해서 완전히 쫄쫄 굶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뭐 불도 내고 막 이랬던 것이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정상적으로 이런저런 사회적인 소통관계에 있어야만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끊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뭘 할 수가 없는 홀몸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씀은 이러한 분들이 지금 위기의 가정으로 분류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신교회에서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와 같은 분들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부활절 희망상자를 만들자, 우리가 이전에 했던 꾸러미입니다. 꾸러미를 만드는데 세신교회에서 5만 원짜리 상자를 하나 만들면 자기네들이 기업의 후원을 받고 뭐 해서 거기에 플러스 5만 원을 매칭을 해서 그래서 10만 원짜리 이 부활절 상자, 희망의 상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아대책과 세신교회 혹은 세신교회 어느 성도님의 이름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5만 원을 내면 10만 원짜리를 만들어준다니까 일단 솔깃하고, 우리가 만들어본 꾸러미가 농산물 3만 원이었죠. 좀 빈약했던 느낌도 나고, 근데 10만 원짜리면 대단히 받는 분들이 기분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면서 우리가 탄소금식을 열심히 하는데 고기도 줄이고 또 일회용품도 안 쓰고 불필요한 소비도 줄이고 이러면서 돈이 모여질 거 아니겠죠. 좀 절약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평상시에 못하던 뭔가를 산다든지 이렇게 우리들의 소비와 사치를 위해서 또 써버린다면 그것만큼 황당한 금식은 없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모여든 귀한 돈을 우리들의 이웃의 아픔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겠다 해서 일단 기도해 봅시다, 그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고 지난번 기획위원회에 제안했더니 우리 기획위원 장로님들께서 다 좋다고 잘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웃을 직접 선정할 수 있다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도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대단히 꽤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외국인 이주민이나 아니면 난민 또 장애인 가정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을 테고, 홀몸 어르신 가정도 우리 교인들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사는 주변에 여러분들이 있으실 테고, 그러면 그 이웃들을 우리 성도들이 발견하는 대로 제안을 하시고 그분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300가정만 이번에 한번 해보자,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양식으로 모시는 결단을 함과 동시에
지금도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웃이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용할 배고픔을 체험하면서 사랑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이번 사순절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여전히 하늘 문제를 구하고 나면 이제는 마음껏 우리의 욕망의 문제를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도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내려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주변으로 나누는 사랑의 실천 과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또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주야로 맛있게 여러분들이 드시고, 또 여전히 굶는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고 자발적으로 배고픔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주변을 주님께서 정말로 혼신의 정열을 다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무리들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지는 들판 같은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기도운동을 전개해 나가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천국운동, 오병이어의 기적의 잔치판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복된 여러분의 기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